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. 저기요. 네. 개발 3팀 OMI 선임입니다. 좀 전에 시험 수당이나 포상금은 없다고 하셨는데요. 그럼 최고점을 받으면은 어드밴티지로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?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요. 네. 야, 시험 기회다. 이번 직무 테스트 자체도 영구동 4층에 계신 모 팀장님께서 여기 개발자들 수준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제가 낸 프로젝트 제안서가 뽑혀서 당연히 팀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. 그 영구동 4층 모 팀장님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배제시켰습니다. 사장님, 그 영구동 4층에 있는 모 팀장님이 나예요? 그 개인정보 보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니 이미 이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무슨 보호야 그게? 그리고 납득 못할 이유? 뭐가 납득이 안 됐습니까? 말해보세요, 여기서 다 있는데. 아니 그거는 그 그때 그 안 회장님 그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그 따로 만나가지고 하시죠. 예? 그러시죠. 저 어서님도 그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. 요점만. 제가 지금 억울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. 직무 테스트 취지가 역량 평가니까 최고점을 받으면 역량이 증명된 거고 그러면 프로젝트에 들어갈 자격도 충분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. 아이고. 네. 우선 앉으시죠.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센터장님, 답변해 주시죠. 어차피 압도적으로 반대 나올 텐데 대충 답변하시죠. 최고점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